4번 문제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제 하고요.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면 이제 4번에요. 토지 개발과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의 외부효과 문제 있죠. 이거를 조정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뭐를 높이기 위해서 예,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그린벨트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만약에 택지지구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심각한 재산상의 어떤 이제 그 손실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손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거기 6번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적인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더라. 근데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는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는 네?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는요. 저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낳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를 통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그 취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4번 문제 가시면 5번 질문에 토지용에 나타나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주로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다음에 그 5번 문제 가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3번 지문에 가면 그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죠. 예, 걔도 용어상에서 가끔 들어와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거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의 논리와 보존의 논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뭐다?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예요. 그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 세네 번 인용이 됐어요. 여기를 틀리게도 예전에 한번 준 적도 있어요. 여기를.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서 배워요? 그렇죠? 근데 1차만 공부한 사람은 2차의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아니 저거 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과목만 공부할 거 아니에요. 2차는 사람은 6개 과목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에 보다는 1, 2차 같이 보는 사람들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간단하게.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틀리게 지문을 준 적은 없는데 제목을 바꿔서 들어올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아 이런 거구나.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에 가면 투기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그 제목만 바꿔갖고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은 그 흐름이 뭐냐면 토지 정책에서는 주로 이런 용어를 물어봐요. 용어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토지 선매제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한 용어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로서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문제에서 보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하고요, 걔네가 용어로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그리고 그때 들어올 때 뭐도 많이 물어보냐면, 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는 법률에서 공시가 산정 있죠.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게 뭐냐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 아니, 자, 토지 있죠. 토지 가면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 하면은 단독주택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죠. 단독주택도 표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해드린 게 어떻게 해드렸냐면 이렇게 정리해드렸다고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에?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이게 나왔다고요. 개별 공시가 산정은 누가 하겠어요? 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문제로 준 거라고요. 공동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면 틀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격공시도 할 때 이거를 기본으로 적어드리잖아요. 그죠? 이의신청도 다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간 30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6번에 가게 되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돼 있죠. 근데 개발권 양도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거기 보면은 4번에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참고로 보시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요 개발권 있죠. 이 사람들이 있는 여기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입는 손실 있죠. 예, 이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개발권의 발급을 많이 발급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개발권의 발급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안 좋다? 예?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개발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보전으로 묶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 공간을 개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걸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지역도 우리가 엄격하게 규제해서 몇 층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5층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뒀단 말이죠. 근데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서 이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이 공간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인데 개발권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개발권을 남발하게 되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한 원래 틀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 내용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주 나오고 그러진 않고요. 가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언급을 해주는 거니까 용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8번 문제,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거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험이 임박할수록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저기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용어들은 꼭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죠? 공부를 좀 하시고 뭐 제가 올해 들어서 그 유독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올해 들어서 유독 공부를 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예. 이게 이제 아마 인강으로 들으시면은 그게 피부에 잘 안 와닿는데 여기서 사람을 대면을 하고 뭐를 물어봤을 때
뭐 이상한 소리 나오거나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서도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아니 궁금한 걸 물어보셔야지 왜안 물어보시냐 그랬더니 지금 드디어 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7월인데 아직도 이것도 모른다고 타박을 받을까 봐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계가 이거예요. 아니 뭘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고 초기를 버틴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대요. 공부해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니까 아직도 이것도 모르냐라고 혼날까 봐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아니죠.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거 아니냐. 쉬는 시간을 뺏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버팅기는 거예요. 결론은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후회하겠어요? 시험장에 가서. 내년엔 꼭 물어봐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년 되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버팅기는 거예요, 그냥. 그죠? 1차만 해도 해보겠다고.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게 저희 얘기 표현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자, 처음에 1, 2차를 같이 도전을 해요. 그죠? 예, 근데 쭉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 시간은 다가오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니까 1차라도 돼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1차만 하면은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면 돼요. 그죠? 여기 월요일 날이 민법인가요? 화요일 날. 그러면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무슨 생각하냐면, 나머지 빈날 있죠? 예. 이날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날 수업 나오고. 네. 근데 열심히 해야지가 한 주씩 미뤄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주. 이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저게 밸런스가 깨져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봐야 되는데 학원에 나오면 좋든 싫든 간에 그 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데 뭐 듣는 게 있어야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쭉 조금 보다가 뭐 전화 오거나 뭔가 핑곗거리가 생기면은 일단은 그래. 그게 인강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선택을 해서 계속 볼수 있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느 분이 엊그저께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이 저기 그 자녀 뭐 생일이었대요. 생일 파티 쭉 해주고 애를 재워야 되니까 재우고 난 다음에 재우면서 옆에 잠깐 누웠다는 거죠. 누우면서 이따가 나는 1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눈을 떴더니 아침 9시란 얘기죠. 그게 그냥 바로 학원에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강한 의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인강을 들어서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그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더라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집에서 공부하고 있겠다, 뭐 동영상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그래도 안 되면 한 번쯤은 나와서 점검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1차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게 들어오면 2차를 봐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2차는 왜냐하면 내용을 풀어가는 게 암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외운 거가 정확하게 맞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은 떨어지는 거지만. 근데 1차는 그게 아니라 민법하고 학계로는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시간의 압박이 대단히 큰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이게 당락을 좌우해요. 그것도 난이도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은 이론을 먼저 풀고 계산 마지막에 풀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 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배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80번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민법이 시간이 없어서 몇 개를 찍었네. 개론이 나중에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개를 찍었네.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크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안 풀고 찍으면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언제 연습해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가 또 주말에 보잖아요. 토요일 날. 그죠? 그럼 일주일 내내 나를 고생을 시켰는데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토요일 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 양반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 얘기할 때는 그래 해봐야지 이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집에 귀가하시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참 그렇다는 얘기죠. 아,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8번에 1번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있죠. 토지 공개념은요 이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입하는 토지 공개념은 뭐냐면요.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토지라는 자원 자체가 이게 자연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고 무슨 권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상대적 권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 행사나 이용을 할 때 뭐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 있어가지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 세제 있죠. 예,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3대 법안이었는데 아, 이게 예전에 IMF가 터진 직후에 얘네들은 우연 또는 헌법 불합치 뭐 이 판정 받아갖고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얘가 두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게 뭐냐 그래서 얘가 한번 답이었고요. 작년 문제에서는 얘네 둘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뭐를 줬냐면 아, 실거래가 신고제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을 뭐를 줬냐면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리고 얘를 니은하고 리을로 줬어요. 다음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당연히 뭐겠어요. 얘네 둘이죠. 얘는 없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 이전에 출제를 했다고요. 출제를 했으니까 선생은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줘요 안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 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읽으면 답이 탁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애들도 한 대여섯 개씩 들어와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맞출 수 있는 게 저런 뭐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있죠. 표준지 공시가 산정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하는 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부증성. 그런 것들을 단답형으로 줘요 안 줘요? 어, 다 주는 거예요. 답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틀리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예,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있죠. 우리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신고해야 돼요? 언제부터? 기준이 언제예요? 잔금 지급일이에요? 아니면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무슨 권리로 본다? 상대적 권리로 인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거기 11번 문제 가시면 토지 정책에 관한 예, 기출 문제 보면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자, 3번 지문에 토지 선매라는 것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거 답으로 줬었죠. 예. 근데 또 한 번은 얘를 강제로 수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또 틀리게 한 번 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돼 있죠.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건 뭐 얘기했었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토지적성평가제도는 뭐 얘기했다?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경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맞는 지문으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뭐다? 그게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것이 자꾸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용어가. 그러면 보고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가시게 되면 개발권 양도제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틀린 게 3번이죠.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죠. 개발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기초로 출제를 해주니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런 부분의 용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 주택정책에 갔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최고가격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열고 뭐라고 해놨냐면 가격상한제라고 해놨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가격 통제 정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가격 통제 정책을 가면은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건요, 상한선을 설정해주고 최고 가격을 설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최저 가격제는 하한선을 설정해주고 그거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가격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라고요. 근데 최저임금제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율도 규제해야 해요. 물가도 통제하죠.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인용하는 건 요거 둘이라고요. 근데 요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게 단기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기 정책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든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든 간에 단기에만 효과가 있어요. 장기에는 다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임대료 규제 있죠. 예,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또는 임대료 규제하죠. 물론 이제 규제할 때는요. 규제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돼요? 낮은 선에서 이제 통제한다는 전제예요. 그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죠? 예. 네, 그러면 이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요. 이 주택에 대한 질이 있죠. 질이 어떻게 돼요? 질이 떨어지죠. 예. 네. 얘도 질이 어떻게 돼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의 변화가 나올 때 얘가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죠. 그러면 기존 재거 주택의 거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 줄어드는 거예요.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없으니까 기존에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매물로 안 내놓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분양가 규제를 갖다가 싸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권 전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투기적인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했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시장에다가 시그널 한번 보내는 거죠.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또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면 얘네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되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쭉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임대료 규제나 얘네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먼저 최고 가격제가 보게 되면요. 일단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야 되죠. 높은 수준에서 통제하면은 시장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시험에서 인용하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5번 지문에 가면 분양가 규제는 전매 차익이 발생해서 투기적인 수요가 불러일으킨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4번에 가면은 분양가 규제는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갔더니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때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틀린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가면은 임대료 규제가 있죠. 임대료 규제. 그러면 얘는 규제 임대료가 무슨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얘가 단기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어느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에? 비탄력적 또는 뭐가 됐을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때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이게 단기인데 이게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그럼 얘가 무슨 임대료예요? 규제 임대료죠.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했잖아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들은 임대료의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임차자들은 이만큼의 임대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벌어야 될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임대료 하락했다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보전하려고 그러면 다시 임대료 올려야겠죠. 임대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여야 된다고요. 임대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임대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계는 왜 얘가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파기할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 돌려주고 위약금과 이주비를 줘야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임대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그러면 그 집을 빼서 줘야 된다고요. 새로운 임차자를 구해서 그 사람도 보증금 받아서 내주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가 계약을 파기하면은 보증금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장기화되면은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거 50만 원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기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 계속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임대사업이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들죠. 대신에 임대료가 계속 낮은 상태니까 뭐는 늘어나겠어요? 이때가 내가 결혼할 때다. 이때가 내가 집으로부터 독립할 단계다. 이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지만 뭐는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초과 수요. 그러면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가 있고 신규 세입자가 있겠죠. 누가 더 불리하겠어요? 신규가 더 불리한 거예요. 기존은 그래도 계약이라도 하고 이거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는 어쨌든 이것만 내면 되는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암시장.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150을 줘도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자들 입장에서는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거래가 발생해요? 음성적인 거래,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뭐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임차자들의 뭐가 제한이 돼요?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요 내용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얘기를 쭉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 문제 가시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요. 아, 이 마이크에 또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이게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기계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저 어쩔 수가 없죠. 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있을 때 1번에 보면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요.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직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3번에 초과 수요를 발생해서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거고요. 5번에 가면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되죠. 근데 2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4번에 갔더니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하니까 틀린 거죠.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100만 원 주고 임대 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150으로. 그러면 기존의 임차자들이 굳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올 일이 없죠. 나오면은 비싼 임대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공급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까지 예,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이 정도예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4번하고 5번에 대한 거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 6번까지 계산 문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오래전에 시험에 계산 문제로 두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18회 19회인가 뭐 그 정도 나왔고 안 나온 지는 한 10여 년 됐어요. 이게 거기 보시면 4번에 어떤 부동산의 수요 함수가요 1100-2P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급 함수가 200+4P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었을 때 그러면 요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p는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6p가 얼마라는 거예요? 6p가 9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양쪽을 6으로 나누면 p는 얼마? 15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균형 거리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50 대입하면 되죠. 2 곱하기 150 하면 300이잖아요. 1100에서 300 빼면 800 나올 거 아니에요. 800. 4 곱하기 150 하면은 600이죠. 600에다 200 더하면 800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규제 전에 균형 가격은 얼마? 150. 그 다음에 얘는 800. 근데 정부가 얼마에 통제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지만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1100에서 200 빼면 얼마겠어요? 그럼 얘는 900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0이면은 4 곱하기 100이면 400이죠. 400에다 200 더하면 600이죠. 그럼 얘는 600. 그러면 초과 수요가 300 이렇게 나오겠죠. 수요는 900, 공급은 얼마? 60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답이 1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5번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요. 내용이 뭐냐면 150에서 규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같은 조건이잖아요. 1100-2P고 그다음에 얘는 300+4P니까 거기만 약간 틀리게 해준 거죠. 1100- 얼마? 2P. 300+ 얼마요? 4P. 그렇죠? 네.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6P가 1100에서 300 빼면 얼마예요? 80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800을 6으로 나누면 가격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133만 원인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시장 가격을 150으로 통제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했으니까 시장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이제 유관 시험을 할 때는요. 어떻게도 해 주냐면은 만약에 얘가 지금 150이잖아요. 그럼 200에서 통제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쓰지 않고 이걸 써 버린다고요. 80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쓰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니까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요게 답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또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또 거꾸로 유인지문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쓰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다른데 유관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설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6번 문제도 다른 데서 인용을 한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표현만 조금 달리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근데 이거는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함과 동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만 마이너스 10P죠. 2000 플러스 10P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000이 20P란 얘기잖아요. 그럼 P는 얼마겠어요? 400이죠. 근데 가격을 500으로 통제했으니까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만 마이너스 얼마라는 거예요? 10P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2000 플러스 얼마? 10P잖아요. 그러면 얘들끼리 묶으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니까 그러면 계산하면은 20P잖아요. 20P가 만에서 2000 빼면 80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20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그럼 P는 얼마가 돼요? 400이죠. 근데 규제 가격이 500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양은 얼마가 되냐는 것은 400을 대입하면 되죠. 10 곱하기 400 하면 얼마겠어요? 4000이죠. 만에서 4000 빼면은 6000 나오겠죠. 그럼 균형 상태니까 얘가 6000이라는 얘기는 얘도 6000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10 하면은 4000이잖아요. 4000에다 2000 더하면 6000.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근래에는 출제자들이 균형을 매년 내진 않고요. 얘는 매태 한 번 꼴로 나온다 그러면 탄력성은 매년 내요. 탄력성은 왜냐하면 계산 문제 내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묶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 되면 그냥 뭐 냅두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용어들은 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7번에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7번 문제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그게 분양가 자율화라고요. 그러면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면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죠. 일단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면 신규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왜? 가격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품질도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분양가 많이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품질을 개선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차익 같은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게 분양가 자율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면 필요 이상으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7번에 보면은 분양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기 어렵게 하더라. 그 다음에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 있죠. 예, 이것 때문에 가수요가 유발이 돼서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분양가 규제는 주택 소비자의 과소비를 유발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이게 그 분양가 통제했을 때요. 원래 시장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면요.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원래 30평형 분양받을 때 3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정부가 이게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보고 분양가를 500으로 통제한 거죠.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으면 1억 5천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1억 5천을 가지고 30평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3억을 가지고 40평, 50평을 분양 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뭐가 유화가 되는 거예요? 과소비가. 예, 그게 유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 넓은 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경차 이런 거, 소형차 이런 거 선호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인식이 되냐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왜너몇평 살아? 왜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니냐가 그 사람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하는 잣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전세 살더라도 차는 좋은 거 몰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소비가 많이 줄었대요. 차를 사기가 그러니까 뭐한 30대 이런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전세 살더라도 차는 좋은 거 몰고 다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좀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좀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표현이 바뀐 거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효율적인 정의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한 다음에 정부가 그로 인해서 주택 건설업체가 있는 피해 있죠. 예,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허용한 게 그게 선분양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선분양 제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뭐하고 선분양하고는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분양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죠. 수분양자가. 거기서 부담하는 경우죠. 대신에 이제 그 수분양자들은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덜하죠. 분할해서 납부하는 케이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건설사가 만약 A라는 건설사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선분양 제도에서 이 주택을 분양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LH공사라든가 이쪽에서부터 그걸 허가를 준공에 따라 허가나 뭐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뭐를 책정을 해야 돼요? 예,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해서 들어오게 되면 얘네가 이거를 허용을 안 해줘요. 허용을 안 해준다고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돼요. 분양보증을 받지 않으면 건설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분양가를 신청한 게한 3천 원, 300만 원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주변보다 좀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얘네가 뭐로 돌아갔냐면 이걸로 돌아간 거예요. 후분양으로. 후분양으로 돌아가면은 완성된 주택을 갖고 판매하는 거니까 그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3분의 2 이상 정도 건축이 되면 후분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30평형이라고 그러면 평당 3,300이면 총액이 얼마 넘어가겠어요? 9억이 넘어가요.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뭐를 지원해 줘야 돼요?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됐던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론을 확대해서 뭐 제공을 해주든지 간에 그게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맥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과 뭐가 있을 때 후분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가 수요자 위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예요. 근데 후분양 제도를 정부가 이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금융에 대한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자금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 8번에 보시면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요게 기출에서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기출에서는 답을 3번으로 유도한 건데, 자, 여기는 이제 5번을 이제 우리가 답으로 유도한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고요. 얘네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거예요. 자, 1번 지문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고요. 2번 지문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4번에 보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어? 커지죠. 초과 수요량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분양 가격을 10%를 갖다가 하락시킨 거예요. 그죠?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 가격보다 10% 낮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때 얘가 5%만 늘었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근데 얘가 5%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5%가 늘어날 거고 얘는 15%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고요. 그죠? 수요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더 커지니까. 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해요. 네?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야 한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거 안 된다고 그러죠. 틀리다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시장 가격 아래로 통제했죠. 그러면 지금 이건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 균형점에서 이렇게 선에서 움직이지 곡선이 이동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다고요. 이거.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낸 양반이 다시 들어와서 출제라면 이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중에서 뭐를 고르라. 올바른 걸 고르라고 해놓고 1번에 이거 쓰고 2번에 이거 쓰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둘 중에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은데 뭐지? 막 이럴 걸 거예요. 그래놓고 답은 3번에 이렇게 밑에다 깔아줄 거예요. 얘네 출제에도 그랬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해놓고 답은 3번에다 줬다고요. 한 번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경제에서 줬으면 안 틀릴 거예요. 경제에서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변화를 물어봤을 때는 이게 기억이 나니까 아 거기서는 대비를 하는데 얘가 어디로 와서 정책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조금 대비 좀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꼭 이렇게 나와. 근데 왜냐면 근데 한번 접해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저거 아무 상관없이 들어가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고 나면 또 선생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이 이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8번에서는 틀린 게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거래량은 줄을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균형이 몇이었냐면 100이었어요. 근데 수요가 얼마로 늘었어요? 150으로 만약에 늘었어요. 근데 공급이 줄었죠. 공급이 줄어서 50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이거예요. 뭐가 줄었으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수요만 늘어났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거래될 수 있는 양은 이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분양가 규제 및 자유라 나와 있죠. 예, 아까 설명해 드린 건데 이번에 가면 분양가를 자율하는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왜냐하면 분양가를 자율하면요 건설업체들이 소형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니까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질 수 있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가면은 분양가 자유를 하게 되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것이고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신 경우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뒤로 넘어가면 11번에 임대료 보조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그쪽을 하시죠.